오늘부터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 국민들이 즐겨하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상됩니다. 다음 달이면 전기와 가스, TX 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큽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어제 하루 환율이 1,400원 턱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때 2,400원 선이 붕괴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위안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물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경기 침체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 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 예산 깎기에 바쁩니다. 노인 일자리 1천억 원, 청년 일자리 8천억 원, 지역화폐 7천억 원 전액 삭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예산 6천억 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 예산을 살려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입니까?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짓자 외교 행보가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방송 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냈습니다.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 정책의 결과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 성과가 절실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 바이오 산업에 치명타가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